안녕하세요. 김대비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을 찾은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태평양 상공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하겠다고 경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북한이 태평양 상공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워싱 브리핑에서는 수소폭탄 실험을 하게 되면 발생할 일들을 분석한 워싱턴 익삼이나 참 로건의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태평양 상공에서의 북한 수소폭탄 실험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최근 몇 주간 북한 관리들은 바로 그러한 시험에 착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왔다고 워싱턴 익사미너는 전했습니다. 미 국방부의 한 관리는 화요일 기자회견에서 만일 김정은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가 실제로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엑자미너는 태평양 상공에서의 북한 수소폭탄 실험 위협이 두 가지 다른 요인들 때문에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첫째는 김정은은 최근 북한의 핵실험 시설에서 일어난 터널 붕괴로 구겨진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대기 핵실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참고로 이번 주에 아사히를 비롯해서 많은 외신들은 핵실험장인 지하경도에서 대규모 붕괴 사고가 일어나 200여 명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둘째는 다음 주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 시기에 맞춰 김정은 특유의 공격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김정은이 행동을 개시한다면 미국은 그대로 앉아서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에 미국은 어떻게 대처할까요? 탄두가 실제로 폭발했느냐, 안 했느냐에 상관없이 핵폭탄을 장착한 탄도미사일 실험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상당히 진전시킬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1957년 소련의 경우 매 실험으로 실제 능력에 가까이 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이런 이유로 미국 정책 이반자들은 미사일 격추 시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태평양 상공에서 핵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폭파시킨다면, 즉시 전례 없는 위기 상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런 실험은 국제 사회로 하여금 북한이 핵무기 능력을 달성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북한 해상 봉쇄를 주장했는데요. 이런 해상 봉쇄는 물리적, 심리적으로 김정은 정권을 압박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유엔에서 미국은 봉쇄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한반도 주둔 미군을 대규모 증대시키고 김정은 정권을 돕고 있는 금융기관들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를 도입하겠다는 경고를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 정부의 전략적 계산을 변경시키려는 것이 목적인데요. 현재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능력을 완성하고 미국은 중국의 지역 주도권을 받아들이는 현상 유지 상태를 지켜낼 것으로 믿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중국이 이런 낙관론을 가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리하면 북한이 태평양 위로 핵탄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미국은 이를 격추시키고 북한에 대한 해상 봉쇄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워싱턴 익사미너의 주장입니다. 다음은 트럼프 방한 반대를 보도한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 대한 브리핑입니다. 미국의 유력 언론 워싱턴 포스트가 4일 토요일에 있었던 트럼프 방한 반대와 찬성 시위를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던 시민들의 발언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청소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37세의 홍재범 씨의 발언인데요. 나는 전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시위하러 왔다. 전쟁이 나면 우리 모두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반 트럼프 시위대가 No Trump, No War로 불리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오후 4시에 모였고, 래퍼 같이 춤도 추고 연설을 듣는 동안 페이스 페인팅을 하는 등 무겁지만은 않았던 현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또한 나치 유니폼을 입은 트럼프 대통령 포스터가 많이 배포되었는데, 이것은 북한에 대한 침략을 준비하는 트럼프를 암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위대는 우리는 트럼프를 싫어해, 우리는 평화와 평등을 사랑해 라고 노래 불렀다고도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시위 참가자들은 한국인들은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길 원했다면서 다른 시민 두 명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32세 행동가 유성현 씨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원한다. 한반도의 많은 문제들이 트럼프에 달려 있다는 것을 트럼프가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과 같이 시위에 참여한 49세 교사인 김현아 씨는 미국 시민들이 한반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전쟁은 비극을 가져온다라는 발언을 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75% 이상의 한국인들이 트럼프를 반대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를 워싱턴포스트에서 보도한 것은 이것이 그만큼 큰 이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정책에 관련해 신중히 발언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 외신 브리핑 김대비 기자였습니다.